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물상가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얻은 팁 중에 손쉽게 활용 가능한 세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말이 길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수인데 특히 겨울철은 이렇게 물을 받고 그 다음 히터를 꽂아서 수온을 높이죠. 문제는 환수할 물량이 많아질수록 히터로 상승시키는 시간은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수 시간이 길어지고 점점 더 지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렇게 물을 받으면 보시는 것처럼 수온은 15도 정도 됩니다. 물론 더 추운 겨울이면 이제 더 낮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히터로 수온을 높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환수할 물량의 약10% 정도 물을 따로 받아서 물을 한번 끓인 다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끓인 물은 100도씨에 정확히 끓은 물이 아니라 80에서 90도 정도의 끓은 물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끓인 물을 넣을 때는 저처럼 수류 모터가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천천히 부으면서 섞어주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끓인 물을 넣어서 한 번에 제 24도가 되었죠? 끝! 브라인 쉬림프는 보통 담수에서 많이 활용하는데 해수에서도 꽤 좋은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환수할 때는 환수물로 하셔도 되고 그게 없다면 그냥 수돗물에 굵은 소금 넣어서 대충 염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브라인 쉬림프와 기포기, 마지막으로 히터를 꽂아서 28도 이상을 유지하면 됩니다. 24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이렇게 부한 녀석들이 있는데 이거를 거름망에 거릅니다. 보통 브라임 시리프는 세바트가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세바트라고 명시된 제품은 자석봉으로 껍질을 걸을 수가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자석으로 걸을 수가 없어서 거름망으로 거릅니다. 저는 거름망을 0.22mm와 0.1mm를 사용합니다. 부화하지 못한 알은 윗단에 있는 0.22mm 거름망에 걸리고 나머지는 0.1mm에 가니까 편하더라고요. 거름망으로 할때 수돗물을 너무 세게 틀면 알이 밑으로 갈수 있으니까 조금 살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타깃 피딩을 하셔도 되고 저처럼 어항에 바로 넣어도 됩니다. 양이 너무 많거나 혹시나 알이 들어가더라도 스키머나 양말 필터로 충분히 다 걸러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사이즈가 작은 크로미스, 안티아스, 위모, 화이어 고비는 꽤잘 먹고요. 영양분이 풍부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물고기의 발색이나 몸 역시 빵빵해집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큰뭐탱 계열이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먹질 못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브라인 시리프를 급여하면은 LPS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크로들도 먹이 활동을 합니다. 평소보다 팁도 더 많이 나오고 이제 먹이 활동을 하니까 더 이제 빵빵해지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급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생먹이가 아닌 사료 기준으로 먹이를 급여할 텐데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질 인산염의 밸런스가 틀어지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료 성분을 보면 각각 다릅니다. 조단백과 인 함유량이 둘 다 높은 게 있고 상대적으로 인 함유량이 적은 먹이도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먹이로 투여하다가 상대적으로 인산염이 높아지면은 인 함유량이 적은 먹이로 바꿔서 투여하시면은 밸런스는 다시 조금씩 맞춰집니다. 반대로 인산염이 낮은 경우에는 인 함유량이 높은 먹이를 투여하면 좋겠죠. 굳이 질 인산염을 따로 도전하지 마시고 먹이부터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보통 냉장으로 불리는 냉동먹이인데 냉동먹이를 주면은 물이 금방 더러워지거나 깨진다 라는 것 때문에 매우 소극적으로 주거나 급여 자체를 잘 안 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인 판단으로 냉동 먹이는 대부분 수분 함량이 매우 높고 건조 사료에 비해서 인 함유량이 적은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조 사료보다 냉동 먹이를 투여하는 경우 시아노가 오히려 덜 올 수도 있고요. 대부분 물이 깨진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건조 사료에 비해서 너무 많은 양을 투여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거라서 건조사료 양만큼 냉동먹이를 조금 소분해서 주면은 괜찮기도 하고 무엇보다 물고기나 산호 역시 더 건강해지니까 이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급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또 다른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